빨간색 케빈도 한번 볼게요. 아, 빨간색? 아니, 김희철 씨 하면 이게 진짜 빨간색이. 전 빨간색 되게 좋아하거든요. 아, 맞아요, 맞아요. 네, 그래서 빨간색이 있으면 안정이 돼요. 아니, 김희철 씨가 집에도 인테리어도 이제 옛날에 봤는데 빨간색이 무지하게 많죠? 제 빨간 다 직접 맞춘 거거든요. 돈 주고. 진짜 빨간색 진짜. 옷도 빨간 옷 엄청 좋아하고. 맞아요. 근데 옛날에 숙소 살 때는 저랑 특이랑 큰 안방을 같이 썼는데 네. 이특 씨는 하얀색을 또 굉장히 좋아해요. 아, 그래요? 그래요. 그럼 방을 반을 갈라서 이쪽은 다 하얀색. 그리고 제 쪽은 다 빨간색 이렇게 했었거든요. 아니 근데 그 우리 저 이특 씨하고 그때 신동 씨도 얘기했잖아요. 싸웠다고 얘기했죠. 네. 저랑 이제 멤버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어요. 다툼이 난 상태로 인기가 생방송 무대로 올라왔어요. 아이고. 이특 씨랑 저랑 완전 성격이 반대예요. 그냥 특이는 여기서 예를 들어 박명수 형이 마음에 안 들어요, 촬영 중에. 그럼 그냥 간직하고 있어요. 그리고 집에 가서 간직하고 혼자 끙끙 앓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러면은 뭐라 그래요? 아, 형, 왜 그래요? 나한테 형 나 마음에 안 들어요? 이렇게 바로 얘기하죠. 좋아, 나도 좋아. 그러다가 특이랑 저랑 같이 살면서 이제 서로 서로 오해가 쌓이다가 어느 날 이제 빵 터진 게 둘이 한번 인천에서 이제 공연을 해야 되는데 대기실에서 이제 특이가 야,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. 그러면은 왜 뭔 얘기? 근데 옛날 얘기부터 이제 쌓인 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. 근데 그때 저도 어린 나이였으니까 제가 그때 이제 듣고 아, 야 그때 그랬냐? 이랬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도 야 네가 그때 얘기를 했어야지 야 네가 청소년처럼 야 그쪽으로 나름 이특 씨는 좀 참은 건데 이제 특이가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저한테 멱살을 잡고 이제 막 주먹다짐 한 거예요. 그런 애가 아니에요? 경호원분들이랑 멤버들 다 오고 난리 났었어요. 다른 가수분들도 있었고 인천에서. 어떻게 했어요?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특이가 운동을 한참 엄청 했거든요. 헬스를 엄청 하는데 몸이 굉장히 좋았어요. 근데 이제 싸우는데 저는 이제 싸우면서 이제 야 뭐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싸우고 갑자기 사람들 막 경호원이랑 다 있는데 우통을 막 뽑는 거예요. 우통을 막 벗더니 몸 좀 한번 보세요. 이렇게 화가 이렇게 씩씩대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운동한 사람 복근에 힘들 때 몸 이렇게 누가 봐도 진짜 아니 진짜 화나면은 진짜 화나면 야! 막 이러는데 너! 내가 이 정도 느낌이구나. 굳이 나와! 이러면서 밖으로 나가서 다 보는데 우통을 제게 대는 으아! 누가! 10년을 참았어 내가! 복근이 짝 가는데 그러면서 막 저를 멱살 잡고 막 하길래 저도 화가 나서 멱살을 잡는데 기름칠을 얼마나 했는지 그래서 야 나와봤는데 막 미끄덩거리는 거야.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. 그래서 경호원분들 아 이특 씨 이러면 안 됩니다. 이특 씨 들어가시죠 들어가시. 아니 근데 저희가 어떤 노래를 활동하고 있을 때 그때가 그 미인하라고 볼까 말까. 그래서 저랑 특씨 파트가 둘이 뭐 밀고 당기기 이러면서 둘이 이렇게 하는 파트가 야, 있어요. 올라가서 근데 올라가기 전부터 싸워가지고 막 그래서 막 이러다가 올라가서 진짜 눈치만 보다가 아씨 안 해야지. 그래서 둘이 굉장히 소심하게 붙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밀고 당기기로 바로 이렇게 떨어지고 그랬죠.